이런 피부에 대한 증상들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체크를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염이 되면서 다양한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고열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피로한 거와 함께 기침, 마른 기침들을 되게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증상 중에서 좀 심한 경우를 보면 혈관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걸리고 났더니 심장이 나빠졌어요. 뭐 남성분들 뭐 성기능 장애가 생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이유도 이런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의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 증상이 진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자로서도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코비드19의 감염 경로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호흡을 통해서 그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러붙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수용체가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있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붙어야지만이 그 붙어진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말고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왔다가 가면서도 우리 몸에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CE2라고 하는 수용체인데 이게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점막 부분에 많고요. 우리가 입맛이나 후각을 잇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ACE2 수용체가 상당히 많고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침투하면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설사와 같은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자 그뿐만 아니라 혈관의 내피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혈관의 내피가 노출되는 환경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많은 논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간혹 보면 되게 많이 습진이나 진물이 상당히 심한 경우 너무 심하게 해서 너무 피부 안에 있는 살들이 끊임없이 노출되는 경우 역시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점막 부분에 있는 혈관 내피 세포들이 원래는 피부가 튼튼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그 안에 있는 ACT 수용체가 노출되고 바이러스가 거기로 침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면역 기능들을 잘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대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넘어간다면 특별한 증상이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심한 면역 반응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여러 가지 면역 성분들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우리 몸에서 오히려 안 좋은 방향 좋은 방향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장기들의 손상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되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런 케이스들까지 다양하게 보고가 되는데 보통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로 약을 상당히 오랫동안 드셨다든가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돼서 되게 고생을 하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의 보통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취약하죠. 모든 바이러스나 모든 세균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이런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면역 재채기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성 감염 등 여러 가지 감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증상들이 나빠지는 것은 거의 다른 질환과 봤을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제가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피부 증상들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나온 보고에 대한 취약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이 나왔으니까 나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심될 만한 좀 특징적인 증상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대한 증상들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체크를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물론 고열이 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서 빠르게 확진해야 되지만 그렇게 증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성 발진은 특징이 뭐냐면 점점 있는 이런 발진들이 아주 촘촘하게 모래 뿌려놓은 것처럼 몸에 이게 쫙 깔리는 패턴들을 보여요.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는요, 무려 47%에서의 환자가 이러한 바이러스성 발진의 패턴들을 보였고 상당히 많이 가렵고요. 그 다음 점점 이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발진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러한 증상들이 약에 의한 발진 또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발진들하고 되게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 이게 생겼으니까 나 무조건 그 코로나에 감염됐어 이게 문제가 됐을 거야 이렇게 감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 되게 무섭죠. 막 어떤 부분은 뭐 되게 심하게 표현해서 뭐 절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비교적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무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보통 많습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보면은 약간 붉어지면서 좀 붓고 욱신거리고 가렵고 좀 심한 경우는 약간의 자줏빛처럼 보랏빛처럼 약간 색이 좀 변하는 증상. 우리 흔히 겨울철에 보면 환자들이 참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동창이라고 하는 병으로 병원을 옵니다. 동상은 실제로 어느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피부가 실제로 어는 현상이죠. 얼면서 그 부분에 있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손상을 받으면서 혈류순환이 아예 안 되니까 완전히 피부가 괴상화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특히 우리 뭐 에베레스트를 갔다 오시는 분들 고산지대 갔다 오시는 분들 동상 걸려서 많이 오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동상이 아니라 동창인데요.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고 수축을 너무 오랫동안 딱 하고 있으면서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완전히 손상을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따뜻한 데 가면 혈관이 열리죠. 열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노폐물이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산화물질들로 인해서 피부 조직들을 확 손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되게 막 가렵고 붉고 화끈거리고 욱신거리고 하는 증상들이 주로 발에 많이 와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동창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손가락, 발가락 쪽에 많이 생기는 거죠. 동창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오죠. 지금 우리가 날씨가 되게 덥고 날씨가 상당히 지금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동창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울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매우 이거는 특징적인 증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보통 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매우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여름철에 생긴다면 아 이거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통 비교적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고 코로나가 다 걸렸다고 다 기침이 나고 다 뭐 무기력하고 막 고열이 나고 이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감염되고 나도 모르게 감염돼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됐을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두드러기라고 하면 우리가 목이 물린 것처럼 불뚝불뚝 올라오는 넓적하게 올라오는 증상들이 두드러기예요. 보통 이 두드러기는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생겼다고 해서 아 이거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곤란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인 두드러기의 경우는요 열을 동반하지 않아요. 고열이라든지 다른 걸 동반하지 않는데 두드러기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두드러기와 같이 동반된 고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되게 잔잔하게 우리 피부에 하얀색 투명한 물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특징적인 증상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거는 약간 수두와 조금 비슷한 증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수두는 되게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물집성 병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집과 바로 고름처럼 보이는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얼굴부터 시작해서 하루 만에 확 퍼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때 상당히 많은 열을 동반한다, 고열을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집성 병변들이 생겼을 때 물집과 고름과 같은 증상들이 동시에 생기는 게 수두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런 고름으로 차있는 농포성 병변들은 없고요. 단순하게 물집성 병변들만이 생기는 게 매우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자, 이거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볼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두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 물집만 증상들이 온몸에 생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주로 언제 많이 생기냐면 중년 나이 때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다른 증상이 생기기 전보다 먼저 앞선 경우가 약 한 15%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이 생기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반증, 우리 자반증이라고 하면 자자가 뭐냐면 보라색 빛이거든요. 피부에 보라색 빛의 반점들이 촥 깔리는 혈관성 병변인데요. 이런 혈관성 병변들이 피부 전체에 깔리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피부 질환에서도 이런 자반성 병변들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병변만 가지고는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반성 병변 역시 상당히 많이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은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감염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반드시 이런 증상들을 한번 체크해보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감염 경로가 분명히 있었는지,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해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되게 힘들고, 바이러스성 발진이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열이 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이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 이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다면 나도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다면 한번 정도 의심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검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피부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는 되게 독특한 증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